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음식은 낙지 요리들입니다. 짜자잔, 짜잔. 멋지지? 소리는 안 나고. 멋지지? 얘네들이에요. 뭐냐? 일단 낙지 탕탕이, 그리고 낙지 볶음, 그리고 요거는 낙지를 넣은, 칼국수? 는 칼국수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 멸치 칼국수 면만 넣고 낙지 우린 물로 끓인 거예요. 여기 낙지 대가리 삶은 거. 여기 파프리카 있고 여기 날치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기름, 소금, 마늘, 후추 넣은 기름장이고 요건 와사비랑 간장 들어간 거. 이건 초장, 맨밥, 그리고 유채김치, 김자반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파프리카예요. 제가 자주 먹는 파프리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낙지는 클래비 거고요. 마리당 7,000원이고 총 7마리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먹어야 될게요 낙지 탕탕이야. 이거 내가 아까 전에 해놨는데 빨리 먹어야 돼. 꼬물꼬물한 애들 내가 아까 해놨는데 좀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도 들어가 있고 소금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 양파랑 고추 그리고 날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낙지 탕탕이. 오, 길어. 나긴거 좋아. 여러분 이렇게. 성대가들이 왜 이래? 아무튼 얘네들이에요. 낙지 탕탕이. 맛있어. 못 먹으면 남길게요. 못 먹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와사비 찍어 드시는 사람도 있더라. 요 탕탕이. 요 와사비 찍어 먹어. 아, 와사비래. 초장 한번 찍어 먹어볼까?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 초장. 맛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거 퍼지니까 요거 면 살짝 건져 올릴게요. 칼국수 면이랑 요 뭐지? 낙지도 하나 있어요. 여기. 긴 다리 낙지. 이렇게. 아. 맛있겠죠? 맛있다. 와, 맛있어. 총 오늘 낙지는 7마리. 와, 면한번더 먹자. 이 사람들이 먹방에 초집중이구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 좋아요. 얘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입으로 씹어볼게요.
야들야들. 맛있다. 다음에 낙지. 낙지 덮밥. 먼저 뭐부터 먹어야 되나? 먼저 채소 위에다가 낙지부터 먼저 먹어볼까? 낙지 덮밥. 이렇게 해가지고 낙지 한 마리 촤. 다리를 쳐. 고추 하나 쳐. 차차차. 나는 여기에 와사비 살짝. 이렇게. 야들야들. 와, 좋다, 좋아. 야들, 완전 야들야들. 기력 회복에는 낙지만한 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맛있네. 낙지, 낙지. 여기 위에 마늘 양념 해갖고. 외로운 생방송. 생방송인데 왜 외롭지? 생방송인데 외로워. 왜 그런진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가리비도 있어요. 가리비 한 알. 가리비 한 알. 그렇습니다. 뭔가 먹방은 항상 외로워. 항상 외로워. 항상 외로워. 낚시 사이즈 봐봐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그때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위에다가 채소랑 이렇게 얹고 그걸 드시더라고. 날치알을 좀 이렇게 올려서 드시더라. 나 그거 따라해 보려고 지금 날치알을 갖고 온 거예요. 날치알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오도도독 맛있다 그래? 맛있네. 씹히는 식감이 좋네요, 훨씬.
다들 식사하고 계시나 보다, 그쵸? 그렇게 믿어야겠어. 와사비를 촥 올려갖고 와사비? 그럼 낙지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알죠? 근데 이거 저 오늘 먹고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먹고 잠 못 자면 큰일 났는데. 아, 띵박질이라도 해야 되나? 면이 뿌를까봐 걱정되네. 일부러 조금 덜 익히긴 했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흰밥에다 한번 먹어볼까? 흰밥에다가 낙지 하나 촥 얹어갖고, 두 개 얹어갖고, 이렇게. 잠 올 때까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전 마늘이랑 날치알을 올려볼게요. 밤새 채팅 치자고요? 제가 졌어요. 저 졌습니다. 저는 욕을 못하니까. 맛있다. 여러분들이 낙지를 안 좋아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낙지를 오늘 안 땡기는 걸로 합시다.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밥에 김자 반을 쫙 찍어갖고 낙지랑 쫙 같이
맛있다. 김자반이랑 먹으니까 맛있네요. 김자반 위에다가 낙지를 올리고, 낙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날치알을 좀 올리고. 이 조합 좋을 것 같아. 채식님 안녕하세요. 면 끓으니까 면을 빨리 먹을게요. 아리짱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아주 그냥 오늘 조용해가지고. 다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지예요, 낙지. 호호, 호호. 다들 낙지는 안 좋아하는 걸로. 탕탕이가 아니라 그냥 잘랐어요, 그냥. 그냥 잘랐어. 다들 놀러 갔어. 나 버리고 갔어, 가. 나도 떠나야 되나? 다들 지금 위치들이 어디예요? 다들 좌표 좀 저에게 보내봐요. 이거 낙지 대가리 한번 먹어보자. 낙지 대가리. 기름장에 착 찍어갖고. 올라가. 소리. 다들 바빠도 제 방송 와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바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쁨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다들 추천 누르고 가네. 누르고 왜 가요? 가지 마요. 추천 누르고 가지 마요, 여러분. 근데 낙지 진짜 맛있다. 뭐지, 얘? 낙지 너무 맛있어.
낙지에서 불맛 나게. 곰강정님이 별풍선 쉰개를 선물했습니다. 곰강정님이 55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깜짝이야. 곰강정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50개로 통 큰 팬 가입을 들어오세요. 곰강정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날치 알밥. 날치 알밥을 딱 먹고 낙지를 딱 먹고 이 밥을 여기다 비벼 먹을까? 김가루랑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들 바빠. 데이트 갔네, 데이스. 데이트. 지금 데이트하고 있네. 남캔 가면, 응? 이게 조금 짜다. 나 물을 좀 넣을게요. 뜨거운 물. 마지막에 소금을 조금 안 넣었어야 됐어. 그걸 조금 넣으니까 짜네. 짰거나 너무 달았거나. 이 면은 지금 다 건져 먹고 다리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면은 다 건져 먹었어. 너무 달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날치알입니다. 날치알. 어떤 느낌이냐면 밥에다가 날치알 팍 찍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 먹고 얘네들 다. 근데 얘네들이 맨 처음에 썰어놔가지고 희마비가 없어. 김가루가 있어가지고요. 어우, 근데 너무 맛있네. 그저 산낙지죠. 그래도 살아있긴 한데 희마리가 없어. 어우, 낙지들, 낙지들. 세상 야들야들해요, 지금 낙지들이. 한번 데쳐가지고 살짝만 볶아서. 대가리. 낙지. 지금 몸탱이는 다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물어도 죽여. 이렇게 해갖고 날치알을 해갖고 김을 싸먹으라고요? 김을 딱 이렇게 이렇게. 어, 나, 뭐,
야, 막, 나, 막, 너 넘어간다. 아우, 좋아. 날잘 빌어서 싫다. 수바로미님은 나중에 아들 낳으면 진짜 대박일 거야. 짜다, 싫다, 안 먹는다. 귀여워. 냉동으로 팔아요. 근데 저는 날치알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날치알, 그 날치알밥 해 먹을 때 날치알 많이 안 주면 화나. 진짜 찔끔 한 숟가락 주면 진짜 화나요. 그리고 싱싱한 애들은 잘안 비려요. 아, 냉동한 거 먹으면 비릴 수 있어요? 허허, 그렇구나. 이렇게 엄청 많이. 여기에 보면 조금 알이 큰 애들이 있어요. 투명하면서 큰 애들 하나 보여줄게. 그리고 나머지 찔끔한 애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려나 모르겠다. 여기 큰 애들 하나 있고, 얘네는 지금 작은 애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요큰 애는 좀 투명해요. 근데 얘는 좀 불투명하면서 작아요, 훨씬. 얘가 날치알이고, 얘는 열빙어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요 안에도 이큰 애들이 몇개 있어요. 이건 날치알. 약간 투명한 거. 이게 수급이 안 되니까. 완전 날치알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너무 비싸서. 이거는 연포탕. 아니, 낙지 칼국수? 근데 먹어도 된대요. 달아서 그렇지. 먹어도 된대, 엄마. 호호. 맛있네. 아무튼 난 산낙지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후식은 초코파이.
음식은 초코파이랑 꽈배기예요. 안 좋아하는 거요?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추천 안한 사람. 아, 냉장고에 있어요. 오늘 좀 다른 거 보여주려고 사왔어요. 맛있네. 아, 이거 아껴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 낙지볶음. 진짜 낙지볶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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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알. 날치알 듬뿍, 날치알. 아, 먹는 건 수박, 두리안 사탕, 인도네시아 라면. 추가됐지? 인도네시아 라면 안 먹을 거야. 아, 못 먹겠어, 그거. 저 쥐똥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오늘도 지금 여기 넣었어요. 요탕 안에. 이거 좀 치워줄게. 아, 태국 라면 말고 인도네시아 라면. 태국 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마트에서 시식했을 때는 그 볶음면 맛있었거든요. 근데 와, 그 국물 라면은 와, 진짜 마지막에 입맛이 좀 배렸어. 나는 별로였어. 커도 나한테 누가 쓰냐? 뭔 소리냐? 아니야, 그거 화장품도 아니야. 하여튼 희한한 맛이었어. 근데 호불호니까 제 입이에요. 제 입맛이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맛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제가 입맛이 스탠다드하지 않다는 거,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싫다는 거예요. 맛있네, 맛있다. 야, 밥한 소스 다 먹었다. 미친 거 아니야, 나? 너무 많이 먹었는데? 밥 여러분,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기 밥까지 다 넣었잖아요? 어떡하냐, 나밥 너무 많이 먹었는데? 꽈배기가 먹어지려나? 네, 클램입니다, 클램이. 요가쌤님 안녕하세요? 요가님 안녕하세요? 이거 약지 대가리 한번 잘라볼게요, 여러분.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참기름 여기. 참기름에 찍어갖고 이렇게.
참기름에 깨. 이게 이거 있잖아, 이거 약간 색깔 이렇게 좀요 색깔. 요거는 간 같아요. 맛있어, 이거 엄청. 엄청 고소해. 기름장, 마늘 기름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가리는 아니에요. 몸통이에요, 몸통.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밑에 낙지가 다 깔렸네. 와, 낙지 드러내면 계속 나와. 화수분인가? 아까 낙지 잡는 거 보고 징그러워 하신 분들 많았어. 근데 낙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징그럽다고 여기만 한없이 징그러우니까. 낙지나 이런 연체류들은 한없이 징그럽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낙지 못 만지세요. 올드보이. 와, 저번에 그 뭐지? 녹동항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그 자리에서 낙지 한 마리 달라고 그래서 드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 근데 손에 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막 문신 같은 게 있는 거야. 낙지가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 문신처럼 다리가 여기까지 붙어 있는 거 있지. 그막 뜯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 저는 그거 못해요. 무서워서. 저는 그거 무서워서 못해요. 보면서 깜놀했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뭐지? 전복도 하나 달라고 해서 막 뜯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 뭐더라? 근후 바로 먹어도 돼. 굴! 굴 같은 거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피꼬막 같은 것도 막 생으로 그 자리에서. 와,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 새우 같은 거 보면은 그 오돌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리당 5천 원 정도 하는 되게 큰애 있어요. 와, 그 애를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셔. 새우. 생 거.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가리비, 아까 삶은 거 있죠? 가리비는 요 와사비에 콱 찍어갖고 한 입에. 가리비 맛있어. 민님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다니시냐면은 진짜 초장 그릇을 손에 들고 다니세요. 젓가락이랑.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계산하고 바로 드셔. 대단해, 대단해.
국물 시원해. 국물이 조개국물이랑 날치국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시원합니다. 맛있다. 그니까 이제 알록달록.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낙지가 숟가락에 푸면 다 두세 개씩 다리가 막 들어있어요. 엄청 많이. 숟가락에 푸면 풀수록 막 다. 그리고 여러분, 낙지는 원래 맛이 굉장히 연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낙지한테 양념을 너무 세게 하면 낙지의 맛이 많이 헤쳐질 수 있으니까 조금 약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고춧가루나 이런 거를 많이 넣는 건 좋은데 막 짜고 달고를 너무 세게 하면 낙지 맛보다는 양념 맛밖에 안 나요. 매운 건 괜찮아. 손모가지가 얇다고요? 아니, 이게 화면이 그래서 그래요. 화면이. 안 얇아요, 저. 매워. 맵다. 어우, 캡사이신 그 청양고춧가루 있잖아요. 매운 거. 그걸 좀 넣어서 그런지 맵네, 많이. 낙지볶음 그 골목인가? 그런 데서 파는 낙지 먹어보고 싶다. 진짜 맵다던데. 어머, 이제 낙지가 셀 만큼 없네? 다 어디 갔지? 누가 낙지 다 먹었지? 뭐야, 낙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야? 헐. 어디 갔어? 헐, 세 개밖에 없어. 일단 하나 먹고. 내가 너무 낙지를 풍족하게 먹었나 봐. 이제 낙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쪼끄미 뭐예요?
진짜 셀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낙지도 찌그만한 거 써가지고 무슨 진짜 완전 얄씹한 애들. 아, 낙지철은 아니고 원래 낙지는 가을인데 원래 사시사철 맛있어요. 근데 왜 더 가을에 맛있냐면 낙지가 가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살도 더 우동통하게 오르고 알밴 낙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지는 가을에 먹는다 그래? 근데 왜 봄에는 쭈꾸미예요? 쭈꾸미는 봄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봄에 대가리에 그 쌀 같은 게 차요. 그래서 봄에 먹으라는 거예요. 쭈꾸미도 사시사철 맛있어요. 다만 그 알배지를 못 먹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더 먹을까? 기름장. 방금 먹은 거 대가리에 알 찼어. 뭐 쌀알 같은 게 씹혔어. 뭐지? 뭐지? 뭐 오돌도돌한 쌀알 같은 게 씹혔어요? 알인가? 방금 먹은 낙지는 공부를 못했나봐. 우리 막 그러잖아. 공부 막 지지지도 못했을 때 엄마들이 야, 넌 대가리에 똥 찼냐? 그러잖아. 공부를 못한 낙지였어. 짜자자잔짠 도아라 도아라 도아라. 여러분이야. 도와라 도와라 도와라. 진짜 시원해. 연보탕은 여러분 넣을 게 없어요. 배추랑 무만 넣으면 돼요. 배추랑 무만 넣으면 연포탕은 끝. 거기에 이제 쑥갓이랑 아니면 미나리랑 매운 고추. 먹어도 사람 찌고 쌤은 고민이 없어 보이네요. 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천과 즐겨찾기와 팬가입을 안 해준다는 거 정말 큰 고민이에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아까 전에 여기 알이 있었던 거 한번 봐보자. 있나 없나? 아까 거는 있었거든요? 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어? 아까 거는 진짜 쌀알이 입안에서 씹혔거든요. 얘는 없는 것 같다. 얘는 없어. 약지 대가리 요 3개는 냉대야겠어. 너무 많아요. 아,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대가리 너무 맛있어. 대가리 짱 맛있어 진짜. 요 하나만 더 먹어볼까? 요 놈? 제일 큰 놈? 요 놈이 제일 크거든요? 여긴 대가리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이게 낙지 알이에요, 알.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여? 이게 대가리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밥알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이런. 쌀알 같은 거. 이렇게 뭐라 그래? 뭐 쌀알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아까 내가 먹었던 것도 이런 애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낙지 알. 밥풀떼기 같아. 딱 밥풀떼기. 낙지 알이에요. 얼마나 고소한데요? 이거 먹으려고 낙지 먹는 거야. 겁나 맛있어. 아, 무슨 맛이라고. 이거랑 비슷한 맛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 알이랑은 또 다른 맛이니까. 아, 맛있어. 낙지 지문미야? 와, 나 오늘 낙지 몇 마리야? 7마리 먹었어. 연락이 시작했어, 얼굴에서. 요것도 한번 대가리 까볼까? 이거는 없다. 얘는 작아갖고, 작은 애들은 딱 보면은 느낌상 없어요. 있어 있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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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여기. 이거. 이 안에가 진짜 딱그 맛있는 찰밥 먹는 느낌이에요, 찰밥. 와, 오늘 처음 본 낙지한테 세상에. 거의 1년 반을 본 나를 그렇게 무참히 그럴 수가 있어? 너의 숭고한 희생을 영광으로 여길게,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오늘 낙지 7마리 순삭입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제가 했던 낙지 요리. 요리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일단 재료가 신선하면 뭘 해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클래미에서 마리당 7,000원밖에 안 해요. 엄청 낙지도 큰데. 그리고 신선하게 살아서 이렇게 배송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 수 있어요. 1233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맛있는 낙지 요리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한줄 평은 낙지는 알밴 대가리다. 진심, 낙지는 뭐 그냥 낙지머리도 당연히 맛있지만 와, 알배기 낙지머리가 맛있어요. 제가 오늘 7마리가 왔는데 이 7마리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낙지의 대가리에 알이 있었어요. 네 마리가 낙지 대가리에 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클램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베리코 돼지고기 전 품목이 100g당 2,200원, 그리고 양념요금은 100g당 2,400원. 그리고 제가 오늘 손질했던 가리비 있죠? 가리비도 원래 중대 사이즈, 큰 거. 이게 원래는 13,000원인데 키로당 10,000원에 여러분들한테 4월 19일까지 세일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안에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한달 동안 4월달에 구매하신 분들 후기를 남겨주시면 5분을 추첨해가지고 그 패밀리 조개 세트 있죠? 그거를 보내드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기, 어떤 후기든 상관없어요. 한번 남기셔가지고 혹시 몰라? 몇 키로? 6키로 이상 되는 거 패밀리 사이즈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추첨에 당첨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레미에서 지금 생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품목들도 많이 하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이팅!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